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Red Bradbury의 Fahrenheit 451입니다. 요즘 세계관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죠. 이 책은 이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책인데요. 디스토피아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그러면 유토피아는 들어보셨을까요? 디스토피아는 이제 유토피아와는 반대의 개념으로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또 참혹한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회상인데요. 반이상향이라고도 하죠. 쉽게 얘기하면 유토피아는 너무 완벽해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면 디스토피아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ahrenheit 451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된 친구들, 문학작품에 막 입문하기 시작한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단순히 이제 책을 즐기는 단계에서 넘어가면 이제 작가의 의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작가가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연습을 하기에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Fahrenheit 451은 제목 자체가 화씨 451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도대체 그게 어떤 온도일까요? 책이 타는 온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브래드버리는 책이 금지된 세상이라는 세계관을 설정하는데요. 만약 책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기라도 한다면 후각이 발달된 로봇개들이 사람들을 찾아내고 파이어맨이라는 직업을 가진 방화범들이 이제 책을 모조리 불태우게 됩니다. 주인공인 몽테그의 이제 직업이 파이어맨인데요. 어느 날 17살 소녀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고 이제 그 소녀로 인해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클라리스라는 그 소녀가 몽테그에게 Are you happy?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몽테그가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제 본인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책을 읽게 되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점점 변화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인 밀드레드와의 사이도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점점 이제 책을 불태워야 하나, 본인의 직업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하나 그러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와중에 어떠한 여성이 책과 함께 불에 뛰어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있던 책을 불태우는 일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몽테그의 상사인 미티가 그의 변화를 알아채게 되고 둘이서 이제 대립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 속의 인간들의 무관심과 무지함에 반기를 들어 역적이 된 몽테그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